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와사비 강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 말로 사메카와오로시는 상어가죽 강판입니다. 국내 고급 초밥집이나 주방장 특선을 운영하는 횟집에서 생와사비를 갈 때 상어가죽 강판을 사용해서 와사비를 갈아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상어가죽은 아니고 가오리 가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. 소가죽 10배의 강도로 강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영어로는 스팅레이 레더로 부르고 프랑스어로는 갈루샤라고 부릅니다. 갈루샤의 인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칼집 장인으로부터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. 미끄러운 칼의 손잡이 부분에 덧대거나 가방이나 지갑 등 작은 소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. 가죽이 물에 닿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불편해지는 일인데요. 상어나 가오리는 태생이 물속이죠. 수분에 강하고 표면은 단단하지만 구부러질 때는 유연하게 구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가죽의 모양은 마치 수천 개의 진주나 유리 비즈 같은 돌기들이 촘촘히 박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인산칼슘이 성분으로 인간의 치아와 같다고 합니다.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것 같습니다. 가오리 가죽은 100% 광택을 낸 제품도 있고 50% 광택으로 가죽 표면을 매끄러운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바늘을 부러뜨릴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가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. 완성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. 여성용 작은 가방은 10년 넘게 사용할 정도로 모양의 변함도 없고 손때가 탈수록 광택이 지속된다고 해요. 특히 스팅레이 하트라고 하는 스타 마크 부분 등 중심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른 부분보다 흰색을 크게 띠는 부분입니다. 아름다운 모양을 한 스타 마크는 가오리의 감각기관으로도 알려지는데요. 그 부분을 잘 살리는 무드질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가오리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무늬를 뽐내는 종이 있다고 하는데요. 가시 가오리라고 합니다. 1000마리 잡아야 한 마리 정도 나온다고 말할 정도의 희귀한 품종이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진짜 상어 가죽은 날카롭고 뻣뻣한 성질로 만드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다루기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. 음식의 맛을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도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다루기 편해야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위생 문제도 있고 성능 좋은 강판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 와사비 강판의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자루소바 고며 와사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